윤민수 씨의 중간 정보입니다. 자, 이 윤민수 씨의 아리랑은 지금 날이 많습니다. 너무 이 해외에 계신 교민들의 심금을 너무 노린 작전이 아니냐.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슬픈 그렇죠. 이별 내용이고 사랑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팀 색깔이랑도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곡이 분명히 들어가긴 하지만 멜로디라든지 가사 수정을 좀 했어요. 곡에 맞게끔. 오늘 얼마나 보여주십니까? 오늘은 조금 많이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악기도 그렇죠. 좀 국악악기가 좀 들어가는 부분. 국악악기가 들어가요? 아, 자, 윤민수 씨가 부르는 아리랑 들어볼까요? 저번 주죠. 치료했을 때 중간평가 때 조용필 선배님 오신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약간 희상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진짜로 그냥 딱 되게 간단하게만 딱 보여드리거든요. 굉장히 슬픈 사랑 노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아리랑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읊조리는 듯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읊조리는 느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추가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 와, 뭔가 좀 근데 이게 있을 것 확실히 같아요. 그 2,000명의 교민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이 노래를 또 아는 한국인들이라면 그 현장에서의 그림이 살짝 그려지긴 해요. 네. 네. 저는 이 곡 들으면서 윤민수 씨가 1번이 아니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. 이 곡 1번으로 하면 되게 가셔야 되는 분위기 같아서 다음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올림픽 표현식이잖아요. 윤민수 씨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이 많이 쉬신 것 같아요. 어저께 네. 간만에 또 행사를 좀 해서 아 행사? 하다가 돈도 벌어야죠. 나가수 이후에 행사가 좀 많아졌습니까? 어우 갑자기 막 들어오더라고요. 예.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예, 그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, 보시면 부의 상징 알바인 예, 이래서 받은 거예요? 아 그럼요 이래서 예, 체크인자 아니, 가수분하고 상의하고 좀 얘기하는데 놀라시잖아요. 내가 내 누나야 왜 그래. 내 누나요. 우리 윤아 씨 어떻게 지냈어요? 아, 편곡이 정말 아름답게 잘 된 것 같고 오늘 아마 다 안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. 뭐 이런 순위 이런 구도를 떠나서 되게 기대돼요. 현장에서 어떻게 하실지 그렇죠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
이건 그냥 신곡이죠. 원곡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멜로디나 가사를 다시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어요, 저는. 저는 어떤 공간을 느꼈어요. 낯설지만 아름다운 공간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유민수 씨 아리랑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게 유민수 씨예요. 과연 멜로디의 바뀜을 보고 어울려 졌느냐 아니면 어색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실 것 같긴 한데 오늘 거의 30%도 안 보여준 것 같아요. 예상이 안 돼요. 진짜 오늘은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국악 악기도 많이 추가가 되고요. 뒷부분에서도 절정으로 치달을 때는 북극하는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요? 네.